안녕하세요. 제주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몬딱뉴스의 정유원입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졌는데요. 끝까지 장맛비와 폭염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몬딱뉴스는 새롭고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역대급입니다. 도민 중심 우영훈 제주도정이 코로나19 피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첫 추경 예산안이 확정돼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경영 악화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구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의 일상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특히 오영훈 지사의 최우선 공약인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을 이행하면서 지방채 미발행과 지방세 재원 비축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도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번 예산액이 많이 지원된 만큼 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권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인들도 정말 이렇게 다닐 때 장사가 잘 됐으면 그런 마음이고 좀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두 번째, 제주 청년 강사입니다. 제주도가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실현을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제주 청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18명의 청년 강사가 배출됐습니다. 제주 청년 강사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사는 계속 발전을 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강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프로그램 내용에는 스토리텔링하기, 그 다음에 나 브랜딩하기, 나의 강점 파악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관광산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제주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싶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제주는 탐납니다. 지난 6월부터 제주의 특별한 문화부터 역사까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제주는 탐나 쇼폼 영상 공모전이 진행됐는데요. 많은 출품작 중에 주제와 구성, 영상미, 편집까지 꼼꼼한 심사를 거쳐 총 20개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의 푸른 바다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화려한 해양 생물들을 다양하게 보여준 작품, 제주 바닷속으로 였습니다. 제주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몬딱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